저녁 안 먹어? 너 저녁 안 먹었잖아. 생각 없어. 누나는? 방에. 그냥 둬요. 네가 죽인 거야. 네가. 산에 너한테 미쳐 반장을 해서 너 어떻게 지 아버지를 잡아먹어? 네가 성준이까지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. 네 아버지 안 죽었어. 네가 진작에 정신 차리고 네 아버지 말 만들었어도 네 아버지 안 죽었다고. 나는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다니면서도 평생 네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어. 근데 딸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지 아버지 쓰러지게 만든 걸로도 모자라서 몸도 못 가르는 양반한테 눈 똑바로 덤벼. 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처녀가 몸버리고 버림까지 받은 짓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참견말라고 지상을 떨어.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해요. 네 아버지 살려내. 살려내란 말이야. 언니. 네 아버지 살려내. 아이고 성준 아버지 여보. 성준 아버지 여보. 너 술 마시니? 영은이한텐 내일 보자고 연락했어? 아니 연락하려다 그냥 관뒀어. 아까 나도 깜빡했는데 너 내일 새벽에 촬영 있어. 스케줄 없는 날 언제지? 이번 주는 꽉 찼고 다음 주도 수요일 딱 하루 빌걸? 그럼 그날 제주도 내려갔다 오자. 그래 차에라니 독한 거 빼면 시체지. 아, 잘 부탁합니다. 맞습니다. 언제 낼 거예요? 뭘요? 계약금 받았으니까 나한테도 한턱 내야죠. 낼게요. 감독님 시간 될 때 얘기하세요. 오늘 시간 되는데. 오늘은 제가 안 되겠는데요. 선약 있어요? 네. 축하 파티 해준다고 세 사람이나 저 기다리고 있어요. 거기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나? 안 돼요. 와, 숨도 안 쉬고 안 된다고 그러네. 다음에 따로 날 잡을게요. 알았어요. 알았고 1회 초원은 언제쯤 빠질 것 같아요? 1회는 다음 주쯤 끝날 것 같은데 2회는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럼 오늘 파티 잘하시고 1회 초고 빠지면 그때 연락하죠. 아, 그 안에라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할게요. 네. 아 그리고 이거. 이게 뭐예요? 대본 잘 좀 써달라고 주는 뇌물이에요. 이거 받고도 잘 못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? 고소해야죠. 뇌물 받아먹고 잘못 걸리면 무슨 죄라고 하더라? 뇌물 수뢰죄던가? 뇌물 준 사람도 걸리던데. 뇌물 공여죄든가? 엄마, 할아버지가 준비 다 됐다고 빨리 나오래. 아버지, 한 말씀 하세요. 애썼다. 아우, 시시해. 그럼 네가 해. 다시 태어난 한경서 작가를 위하여. 위하여. 잠깐 잠깐. 하나 더 있어. 야, 고기 다 타. 또 뭐.